고 신해철의 마지막 길을 가요계 스타들은 물론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지난 29일 서울 풍납동의 한 종합병원에 마련된 고 신해철의 빈소에는 수많은 팬들과 스타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가수 바다는 슬픔에 가득한 모습으로 빈소를 찾아 고인을 떠올렸습니다. 아, 네. 그냥 늘 챙겨주시고 저한테 항상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던 오빠라서 너무... 가수 인순이와 JK 김동욱은 고인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했는데요. 한 달쯤 전에 만나고 전화번호 새로 받고 전화 통화하자 그러고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헤어졌었는데 전화를 좀 자주 할 거라는 생각이 오늘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. 해철, 맘 편히 잘 있어.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할게. 다음에 봐. 형님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게 사실 평소에 연락을 좀 자주 드렸었어야 했는데 연락을 되게 못 드렸던 게 되게 좀 한스럽고 힘들었을 때 저한테 너 되게 멋진 놈이라고 막 이런 용기를 제일 많이 주셨던 분이었는데. 가수 겸 배우 양동근은 고 신해철의 음악을 사랑했던 팬으로 자리했습니다. 아,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. 그냥 정말 가시는 길 한번 보고 싶어서 왔고요.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18번 인형의 기사 아마 그런 이런 많은 일들이 생각나고 또 만약에 친분이 있었다면 내 동생이니까 밥을 한번 제가 얻어먹지 않았겠습니까? 못 그랬으니까 와서 육개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고 갑니다. 하하는 아내 별의 손을 꼭 잡고 빈소를 찾았습니다.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하세요. 엑스세대의 아이콘이었던 고 신해철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